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프로오토 미션에 맡겼었는데요. 김영국 팀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자동차 정비 1급 김영국 팀장님이시고요. 자동 변속기 전문 수리 업체네요. 김영국 팀장님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예. 네. 보시게 되면 한번 다시 재점 검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 전화 고객들이 많으신가 봐요? 제 차. 되겠습니다. 제 차네. 예. 어떤 이상이 있었어요? 지금 오토미션의 듀얼 클러치에 관한 학습이 좀 부족해져서 지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세팅하고 주행 학습을 했더니 원래대로 복원이 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프로 오토미션의 김영국 팀장님이신데요. 네. 이쪽에서 일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도 한 20년. 오랫동안 아니. 하셨네요. 재밌으세요? 그래도 오토미션에 관한 복잡한 구조이지만 제 나름대로 스타일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프로 오토미션을 찾아오려면, 이런 전문가한테 찾아오려면 위치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상춘동 한국병원 그 밑에 사거리 위치해 있고요. 가게가 3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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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MI입니다. 네. 저랑 같은 경우는 비수지 방식으로 미션 오일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만이 내구성이 아무래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보편적으로 한 10만 킬로에 교환하라고 권고사항이지만은 그보다 더 좀 운전 습관에 또 운전 지형에 따라서 좀 조기에 빨리 바꿔주시면 훨씬 더 차를 안정적으로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점검 되신 거예요? 예, 다 차량은 점검 되셨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운전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션 오일 관리를 잘 해주셔야만이 고비용이 들어가는 오토미션이 오랫동안 보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잘 탈게요. 네. 네, 안전하게 잘 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 1급의 자동 변속기 전문 수리업체 프로 오토미션의 김영국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